중학생 시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입니다. 중학생의 문제에 대해 대응하는 구체적 방법을 논의하고 이들의 사회성과 표현, 그리고 공유 활동의 발달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막연한 중학생 전체가 아닌 중1, 중2, 중3을 실제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초등학교 과정을 통해 학교 교육에서의 자신감과 성취감 혹은 좌절을 경험한 아이들에게 중학교로의 진입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기도 하지만 두려움과 맞서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실험하고 자신의 경험 영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중학생 시기에는 구체적인 세계에서 추상의 세계로 인지력이 확대되고요. 문제 해결에 있어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또한 어른의 권위에 맞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며 일부 이를 행동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외부와의 접촉의 폭이 넓어지면서 상상력의 폭과 내용이 과감해지기도 하지만 현실과 상상을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은 부모나 교사들의 행동 관찰을 통해 규칙과 책임감을 배우고요. 또래 집단 내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며 실수와 다툼을 통해 경험을 체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상하고 자기 관점을 조정하기도 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을 설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중학생들은 요즘 진로 고민,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주입식 교육에 의한 학습 동기 부족, 사춘기 시기에 자아 정체성 혼란 등을 겪고 있는 세대입니다. 중학생 아이들의 학습 만족감을 높이고 행복 교육으로 견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자유학기제입니다. 자유학기제는 세계에서 유례 없이 공교육 체제를 완성하고 학력을 신장시킨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학업 흥미도와 행복도가 낮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배경이 돼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학업 흥미도와 행복도가 낮은 원인이 기존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 있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교과 수업의 혁신이라는 요소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고 개발하는 자유학기 활동이라는 두 가지 축을 통해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탐색,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배양, 인성 및 미래 역량 교육 강화를 통해 학교 교육의 혁신을 이끌고 나아가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에 이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청소년 초기로 꿈, 그리고 끼 탐색 교육이 적합한 시기인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 중한 학기에 한해 진행되는데요. 중간 기말고사의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 토론, 실습 위주의 수업으로 개선된 교과 수업의 혁신, 그리고 진로 탐색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교육 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자유학기 활동 운영. 이두 가지를 통해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자유학기제 멘토링 프로그램 가이드 구성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의 학습에서 고민을 던져줘 시시한 실습의 시간, 흑역사 지우개, 모두를 위한 밥상 과정들을 재현 상황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재현 상황과 실제 멘토들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만의 성공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네, 중학생 아이들의 특성과 자유학기제 잘 이해되셨나요? 이제 멘토 선생님들 삶 속에서의 고민과 노력을 에피소드로 담아 우리의 다음 세대, 멘티들에게 전할 차례입니다. 우리 멘티들이 때로 실수하더라도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지켜봐줌으로써 멘티들의 독립심을 키워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마음껏 너희들의 이야기를 꺼내놓으렴. 이 한마디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진정한 공감과 소통은 누구나 다 아는 이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고민하고 성찰한 진짜 삶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